말하냐 새끼야. 따박이의 반람. 그럼 네가 구사야? 이 새끼가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넷카페 데일리 룩이 엄청 많이 올라와 진짜로.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스타일링을 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는 베스트 룩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룩들을 모아서 넣어놓는 카테고리야. 나랑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예쁘다고 느끼면 넣긴 하거든. 사진 감성까지 보고 있고 브랜드는 보지 않고 있어. 보세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멋있게 스타일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룩들을 한번 모아봤다. 피터사이즈. 여기 봐봐. 베스트 룩 카테고리 있잖아 여기에. 여기다가 이제 옮겨놓는 거야. 첫 번째. 여기는 내가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데일리 룩을 잘 올려줘. 이때는 맥주 한 버틀 할 사람 얼른 얼른 한 잔이요. 뭐 이렇게 누워있어갖고 전체적인 느낌은 볼 수 없지만 감성은 일단 괜찮고. 그리고 데님에 데님을 매치했는데 약간 돌청 빈티지 느낌이 나는 거에다가 사카이까지 딱 신어줬다. 이 정도 입어주면 동네에서 옷잘 입는다는 소리는 꼭 듣는 사람일 것 같아서 넣어놨어. 이 사람 다른 룩도 한번 볼까? 이렇게 뭐 다 이런 식으로 코디를 했네. 약간 믹스 매치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코디지. 그냥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봐봐. 이렇게 핏대형 받아라. 핏대형 받아라 하더니 하트를 날렸네? 겨우 피했다 이거. 카페 간지도 오랜만. 기본적인 느낌을 잘 살렸다고 나는 생각해. 여기 목걸이가 사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얘 개성이야. 그냥 너무 무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포인트로 목걸이를 하나 넣은 것 같아. 그게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서 이렇게 넣었다. 다음은 블랙앤그레이 세쿠시하게 으더핏. 전형적인 셋업이 아니라 조금 내추럴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리시함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셋업에 라이트온을 신었어. 근데 여기에 또 폴로 라이프로렌 양말을 신었어. 귀엽잖아. 이런 룩을 내가 베스트 룩에 옮겨놓으면은 아 너무 무난한 코디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내 기준에서는 정말 깔끔하고 절제된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굳이 막 간지 오라이가 아니더라도 은은하게 멋이 나는 사람이잖아. 헤어 스타일링도 딱 봐봐. 깔끔하게 밀고 딱 남자답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 가을 브라운 블레이저 빵돌이 깔끔해요. 핏이 너무 예뻐. 그냥 자기의 신체에 잘 맞게 입은 사람 같아. 만약 이 친구가 골반이 넓거나 허벅지가 굵은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바지 진짜 안 어울려. 근데 슬림한 자기 체형을 잘 활용해가지고 약간 오버사이즈한 블레이저를 입어주고 바지도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게 툭 털어트려서 입어주니까 느낌이 있어. 다른 룩 한번 볼게. 봐봐, 약간 요런 스타일링을 잘해. 사실 이런 마른 타입이 이렇게 룩을 연출했을 때 괜찮아. 느낌이 더 좋다고. 형이 솔직히 이런 룩을 입지는 않아. 나는 마른 타입이 아니잖아. 내 신체를 잘 알고 있지. 흘러내리는 듯한 실루엣으로 가주는 거야. 이런 룩도 있잖아. 뭔가 평범하지는 않지 지만 간지는 살짝 나는. 패션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좀 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는 충분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 모나미지만 무난한 모나미가 아니잖아. 으떼는 유체이탈 나와바리. 이건 뭐 룩이 잘 보이지 않지만 느낌이 있어. 그렇다고 씨발 너희들 막 다 이렇게 올리면 안 돼. 봐봐, 그래도 매칭이 보이잖아. 런스타이크에다가 흑청에다가 가죽 자켓, 거기다가 또 폴라넷까지 입어줬지. 좋아. 이런 애들 아이템 보면은 보세 런스타이크 다 이런 식이야. 근데도 멋있잖아. 멋있으면 된 거거든. 이거 봐봐. 보세에다가 새들백 디올 그냥 갈겨버린 거지. 아주 그냥 돈 쓸 줄 아는구만. 요거 아주 새들백 뽕을 빼는구만 이거. 이쁜 카페.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위아래 입어주고 오블리크를 신어줬는데 이게 위아래가 셋업이 아니네. 이런 거는 실제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겠다. 사전에 좀 잘 찍긴 했어. 그리고 이분 정말 어려 보이잖아. 근데 나이가 38인가 6인가 그래. 이렇게 오버사이즈한 거 입어주고 조던. 스트레이트하이 코디를 정말 잘했지. 37세. 믿어지지 않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더어머나 미즈노 아식스 이런 스포츠 브랜드 모자 써주잖아. 그럼 무심한 느낌이 더 살아난다니까? 시티보이로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분? 이거 봐봐. 피스 마이너스 원 후드에다가 그냥 진짜 리얼 개구리 밀리터리 팬츠 딱 입어주고. 그렇지. 요런 게 이제 흔하지 않지만 개성이 들어가는데 이상하지도 않은 그런 룩이라고. 스타일링을 되게 잘해. 이것도 사실 내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깔끔하게 잘했잖아. 뭔가 약간 보이 같은 느낌도 난달까? 이분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얼굴이 없네. 얼굴은 막 나처럼 생긴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후드 코디. 이거 봐봐. 깔끔하게 잘해 스타일링을. 이런 것도 입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한 룩에서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 다 그냥 좀 고가의 브랜드로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는 듯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포인트는 하나를 줬게. 포스 딱 하나 쳐주니까 괜찮잖아. 막 나이가 37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이런 스타일링을 한다고?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여기서 좀 이제 클래식하고 아웃도어 제품들 섞어주면은 바로 시티보이 룩이 되는 거지. 근데 약간 시트릿에 치우친 느낌. 아저씨 카고 스트링 팬츠 데일리 룩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저씨 같지가 않아. 소년 같으십니다 성님. 예. 이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흑맨 나이가 28살. 장난하냐 새끼야. 나이 속이지마. 강퇴당하기 전에
토끼가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클래식한 느낌. 미안해. 내 얼굴 보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좀 말이 좀 심하게 나왔네. 아이템들도 약간 좀 올드해. 닥스 타이를 맺고 YMCLKY 정글 퍼티그. 나도 여기 바지 있는데 좀 이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확 내주고 싶을 때 입어주면 괜찮아. 팬츠는 MBO의 슈펜 비슬로우 독일군. 그렇게 막 비싸지 않은 아이템 가지고도 이런 클래식한 룩을 구리지 않게 연출할 수 있다. 이런 양말의 매치. 여기서 이제 센스가 느껴지는 거거든. 그냥 검정으로 가지 않잖아. 양말을 안 신지도 않았지. 이런 거에서 이제 클래식함이 좀 느껴지는 거야. 아주 좋아. 다른 룩도 한번 보자. 오. 야, 저 클래식은 그냥 그날 하루 저렇게 입은 건가 보다. 약간 느낌 괜찮은데? 좀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젊어 보이는데? 이 새끼? 야, 씨. 요 룩도 실제를 보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 야, 갑자기 젊어지네, 이 새끼고. 수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 형도 수염 밀면 약간 좀 젊어 보이냐? 옷을 과하지 않게 자신한테 잘 어울리게 잘 입는 친구야. 코디 피드백 해주세요. 이 사람 너무 좋아. 멋있어. 봐봐. 까박이의 발람. 근데 룩이 좀 칙칙한 룩이긴 한데 멋있어. 핏도 굉장히 예쁘고 내가 지금 이거 비슬로우 바지 지퍼 데님 있거든? 이거 핏이 정말 예뻐. 스트릿한 룩 코디할 때는 개찰떡이란 말이야. 나도 자주 입고 있어. 위아래 톤도 되게 안정감이 있고 뉴발란스 신발 믹스매치에다가 헤어스타일까지 딱 느낌 있다. 이건 뭐 군더더기 없지? 이 사람 옷 잘 입어. 이렇게 잘 입잖아. 깔끔하잖아. 벌스데이스도 쌍이 입어주고 나는 개인적으로 요 반다나 디테일이 뒤에 들어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하바잉크를 더 좋아하고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 이렇게 지퍼 스트릿 감성이 묻어나는 데님에다가 로퍼를 신었는데 이것도 뭐 믹스 매치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볼캡 같은 거 쓰면 그냥 군바리 소리 듣는 거거든. 목걸이 포인트도 좋아. 특이한 거를 많이 입네 이렇게. 이렇게 특이한 거 입을 때는 컬러 매치하기 번거롭다. 약간 난해하다 하면은 그냥 검정색 슬랙스 아니면 데님 팬츠 이런 걸로 매치해주는 거 나쁘지 않다. 신발을 좀 다양하게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뭐 안 어울리는 건 아니다. 예뻐. 핏을 너무 잘 빼가지고 괜찮아 보이긴 해. 매치를 너무 잘해. 캠퍼스 룩. 전형적인 캠퍼스 룩인데 느낌이 있어. 요거는 뭐 내가 더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코디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정도 느낌 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단 말이야. 데일리룩 개파카 기본 코디. 그렇지. 피시테일 하면 딱 이런 게 기본 코디야. 나쁘지 않아. 느낌 잘 살렸어. 형 이거 너무 무난한 거 그냥 흔한 코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코디라도 좀 해라 새끼야. 괜찮잖아. 예쁘잖아. 야 얘는 외모가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게 생겼다 이거. 색감 매치도 잘하고 룩 전체적으로 느낌을 잘 살리네. 또 여기 또 크로스백 이렇게 매주니까 느낌이 있어. 최대생의 청청 코디. 와 키가 굉장히 커 보이네. 이렇게 데님 코디는 워크웨어 스타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도 매치할 수 있어. 핏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은 잘된 코디인 것 같아 확실히. 30만 축하 라이브 보면서 올리는 데일리룩. 형 30만 축하하고 웃길 걷자. 형이라고 하지 마 새끼야. 니 몇 살이야? 27살? 그럼 니가 9살이야? 새끼가 이거 진짜. 룩은 좋아. 느낌이 있어. 잘 살렸어. 안 그래도 이렇게 딱 헤어가 이런 식으로 가주니까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수염을 길러준다. 근데 형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룩 굉장히 잘 빼고 무드도 괜찮아. 근데 이런 룩들 코디할 때 있잖아. 너 지금 폴로 모자 썼지. 이렇게 좀 이제 클래식 모자들 말고 남들이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모자들을 찾아서 써보는 버릇을 한번 들여봐. 너같이 이렇게 무드가 괜찮은 옷이 좀 잘 받는 친구들은 그런 모자를 썼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 남들이 쓰지 않는 모자를 쓰는 거잖아. 그것도 스타일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평상시에 그냥 뭐 편하게 쓰는 게 아닌 너 정도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모자를 이렇게 폴로 너무 무난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의견이야. 룩은 정말 괜찮게 잘 빼. 보라색 셔츠와 회색 슬랙스 룩. 이거 여름 거 가져왔네. 이 친구가 깔끔하게 미니멀한 스타일로 옷을 잘 입더라고. 한번 쭉 보자. 핏을 굉장히 잘 뺐지. 이렇게 배바지에서 입는 거 상의를. 아주 그냥 트렌디한 요소예요. 데일리 룩 락시크 룩. 약간 펑키한 느낌이 살짝 부족해. 섹시한 느낌이. 근데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게 잘 핏을 뺐지. 핏대형 유튜브에 올라가 보는 그날까지. 그렇지. 너 올라왔어 이 새끼야. 활동 열심히 해. 이런 룩에는 아웃도어 신발들 신어주면 더 예쁘지 진짜. 양말도 좀 그래픽이 디자인이 들어간 거 신어주면 예쁠 것 같다.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Fit the size. 이렇게 1차로 베스트 룩에 들어간 친구들의 룩들을 쭉 봤는데 각자의 개성이 과하지 않게 잘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베스트 룩 카테고리를 만드니까 내가 오늘의 룩을 하루에 4-5번 들어가서 쭉쭉쭉 보는 것 같아. 내 카페에 오늘의 룩을 막 올려주는 건 좋긴 하지만 또 감성까지 챙겨서 올렸으면 좋겠어.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감성이 구리면은 좀 뭐 내가 너희들 심사하고 훈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같이 룩 보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 괜찮은 룩들을 모아서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부담 갚지 않고 옷 전체가 안 나와도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영상을 유용하게 받길 바랄게.